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리랑 국악원에서 우리 국악 네, 판소리 사랑하시는 네. 윤상남님 찾아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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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리랑 국악원이라고 하는 우리 국악 배움터가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아리랑 국악원에서 배우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4년 됐습니다. 아, 네. 어떤 선생님한테 지금 배우고 계시나요? 아, 지금 두 분께 다 배우고 있습니다. 북도 배우고 서 제일 처음에 우리 한인석 선생님이 네. 저를 인도해 주셨고요. 예. 이제 선생님이 하도 바쁘시다 보니까 또 우리 큰 선생님한테 또 배우시고 예. 형님한테 양쪽에 다 배우고 있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 뭐, 잘 가르치시니까. 그러시죠. 그러시죠. 네. 이제 아르랑 국악원을 이끌고 계신 분이 두 분이시잖아요. 네네. 두 분인데 저희들 또 소문으로 풍문으로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큰 선생님 또 그 밑에 선생님. 우리 큰 선생님 한계명 선생님이시고요. 예. 또 우리 저기 계시는 한인석 선생님 예. 두 분이 쌍둥이십니다. 예, 예, 예. 예, 쌍둥이 두 분이 두 분께서 아리랑 국악원을 너무 잘 이끌어 가시고 계십니다. 아, 또 큰 원장님은 대통령상을 받으셨고 또 우리 선생님은 모든 악기 계열에서는 대가이십니다. 네. 우리 국악 사랑하시는 판소리 사랑하시는 윤상남님의 선생님 자랑이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그러면 한인석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고 있는군요. 네, 두 분께 다 하고 있어요. 두 분께 다. 네. 아이고. 고법도 배우고. 네, 네, 네. 판소리는 또 요즘도 춘향가를 네. 큰 선생님한테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주로 이제 큰 선생님 하면은 판소리를 많이 가르쳐 주시는 모양이군요. 네, 아마 네. 작은 선생님도 뭐 더 많이 또 뭐 다양하게 하시잖아요. 대금 산조도 하시고 남도 민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이제 선생님 하도 바쁘시다 보니까 시간 네. 짬이 안 나니까 네. 큰 선생님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저 윤상남님은 목소리만 들어도 그간에 판소리의 공을 많이 들으셨구나. 감사합니다. 지금 소리목이 좀 많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제 배운 거라서 못해요 잘. 그래도 아주 참 목소리 듣기 좋습니다. 고향은 어느 쪽이셨어요? 전라북도 고창입니다. 네. 고창 자랑할 거 많잖아요. 아, 그럼요. 고창 모양성. 네. 모양성에 하면 이제 고창 여고가 있었어요. 네. 거기에. 네. 그리고 이제 거기 밑에 보면은 김소희 선생님 네. 생각 이제 저기 계셔가지고 다 네. 보존돼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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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항상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고창에 대한 사람. 이제 판소리에 대한 것은 저도 잘 뭐 그렇게 예, 예. 젊었을 때는 뭐 누가 그렇게 국악에 합니까?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희노애락 때문에 내가 살아온 삶을 예. 달래기 위해서도 배웁니다. 그러셨군요. 네. 제가 기억나는 게 아마 고창에 그 성곽기가 있을 거예요. 모양성인가요? 네. 거기 보니까는 그 머리에다가 이고서 네. 아, 단오날이면 네. 5월 단오날이면 네. 장수하라고 네. 그 머리를 이고 그걸 십리길을 돕니다. 그렇죠. 예, 우리 윤상남님도 여고시절 때 거기 네, 걸어보셨어요? 그럼요. 그 많이 걸었죠. 거기가 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 아내가. 네, 네, 네. 그래. 머리에다가 그때 뭘 입던가요? 돌. 돌을 이고 갑니다. 저는 기와 이고 걸어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돌이군요. 네, 네. 돌이에요. 그게 건강하고 장수 또는 네. 행복 행운이랑 연관이 있나요? 네. 장수한다 해가지고 아... 노인 양반들이 많이 이곳을 두 바퀴 세 바퀴씩 걸고 그랬습니다. 그래 저 옆에서 저 고향 사시는 분들 보면은 장수하시던가요? 다 장수들 하고 계십디다요. 요즘 100세 시대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모양성 출신은 우리 윤상남이 아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소싯적에는 별로 이제 판소리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렇죠. 나이 들어서 네. 근데 나이 들어서 소리를 찾다 보니까 그래도 뭐 사연이 있으실 것 같아. 아니 소리를 찾다 보니까 이제 저기가 그냥 뭐 흥겨운 네. 노래나 불러보자 그리고 뭐 이제 네. 경기문여 네. 리나노 뭐 네. 짜증을 내어서 네. 무엇하나 그런 것을 이제 조금씩 접하다 보니까 시간도 또 없었고요. 네. 애들하고 먹고 살다 보니까요. 네. 근데 이제 저 학생들을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애들이 막 민감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하다 못하고 이제 나이가 먹어지니까 네. 아 나의 네. 이 가슴 속에 네, 있는 것을 네, 어디다가 네. 풀어낼 거나 하고 이제 찾은 게 판소리입니다. 근데 제일 처음에 여기 와서 판소리 배우고 왔는데 그 사철가라는 대목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왔어요.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감정이 그대로 나오는데 그냥 말씀 자체가 안일이시네요.
소리 안 일이세요. 근데 전에 우리 윤상남님 어떤 조금 좀 살다 보면은 다 맺히고 다 한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뭔가 우리가 좀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또 잘 안 풀리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살다가 내가 이걸 한번 풀어야지 하고 이제 이쪽을 좀 들여다보셨던 네. 모양이군요. 네. 어떤 일들이 좀 많이 그렇게 괴롭게 하셨어요? 슬프게? 괴로운 것은 없었고요. 네. 제가 살아온 인생이 드라마거든요. 정말입니다. 저 뭐 가정사 이야기는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젊은 나이서부터 혼자 애들을 둘을 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오직 살라는 욕심밖에 없었고. 네, 예, 그래서 열심히 살으셨군요. 예, 굉장히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인생이 이거 드라마구나. 그리고 이제 이게 나의 이제 소리로 길이니까. 예, 예. 이제 친구가 판소리죠. 제 친구가.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리랑 국악원 찾으셔가지고 벌써 한 이제 4, 5년 넘어가시는데 그 아리랑 국악원에서 배우셨던 소리들은 그냥 그 아리랑 국악원에서 가르쳐준 대로 갔나요? 아니면 선생님하고 따로 그 교과 과정이나 이런 걸 또 조정을 하나요? 어떻게 배우셨어요? 조정도 하고 이제 계속 연습하면서 다듬어 가면서 이제 아직도 부족하죠. 아이고 그때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노력 하는 데에서 내가 조금의 성과는 얻죠. 한 대목 배우고 나면 또 한 대목 배우고 싶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판소리에 빠져가지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판소리밖에. 역시나 그 만전 김소희 선생님 고향 출신답게 예, 말씀도 그냥 그대로 판소리 아니십니다. 예. 네. 그래서 판소리 배우셔가지고 어때요? 아르랑 국악원에서 배운 판소리로 어디 좀 자랑도 하시고 대회도 나가보시고 대회 나가보신 적 있나요? 대회 나갔습니다. 뭐 배운 지 얼마 안 된 병아리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전방지축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선생님 백 믿고 들어갔습니다. 네. 뭐 두려울 것도 하나도 없고요. 그 6개월 배우셔가지고 대회 나갈 정도면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게. 근데 과연 성과는 있으셨어요? 그래도 조그마한 장려상이라도 하나 받아갖고 왔습니다. 그래도 그 상이 나한테는 아주 귀중한 보물이 된 거죠. 더 열심히 노력하게끔 만드는 거죠. 뭐 잘은 못하지만 조금씩 다듬어 가면서 지금도 뭐 늙어 죽을 내가 70대 가서는 내가 완창 한번 하리라. 춘향가라도 한번 완창 한번 하리라 하고 생각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마디마디에 우리 윤상남님께서 소리에 대한 열정이나 집념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런데 사실은 그만큼 시간을 들여야 되고 또 고생해야 되는 일인데 각오는 하셨어요? 네. 하루 종일 듣는 게 판소리밖에 없어요. 우리 국악방송도 좀 들어주세요. 어떠세요? 국악방송도 듣습니다. 국악 프로도 보고. 다른 것은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래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그 배운 지 6개월 만에 나가서 덜컥 상을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소리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건 행자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때 어떤 소리 하셨어요? 제비 노종기라고. 아, 이제 제비 한참 날아올 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월 3일 날 곧 돌아옵니다. 저 그때 하셨던 소리 한번 잠깐 들려주시죠. 잘은 못하지만 배운 대로. 배운 대로 조금만 할게요. 그러겠습니다. 예. 우리 윤상남님의 제비 노정기 잠깐 듣고 가겠습니다. 흑은 팍 차고 백은 무릎 쓰고 거중어도 옹동 높이 떠 뜨로 사면을 살펴보니 서쪽 지척이요 동네 장망하구나. 중령봉을 올라가니 무작위 넘논다. 상익도 하익도 작교 바라보니 어초 동남 가는 배는 북을 둥둥 울리며 어이야 어이야 떠가니 기범이 아니냐. 주벽사명량한테 불승청원각비래라. 날아오는 저기러기 갈대를 입에 물고 일점이점 밑단
예예. 예. 아리랑 부각원의 윤상남님. 네, 네. 제비 노정기 네. 잠깐 들었습니다. 강남 간 제비들이 네. 흥보박씨 물고 많이 날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네, 네.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 아리랑 과학원에서 이렇게 쭉 소리 공부하시고 그러면서 목표가 네. 완창이신데 네. 근데 지금 같은 속도 또 진도로 공부해가지고 어느 정도 세월이 가야 완창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한도 끝도 없는데 내 목표는 제가 70살이 되면 뭔가를 하나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지껏 뭐 시간 낭비하고 뭐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내 목표는 올해는 내가 어디든 대회를 나가서 상을 하나 다 가지고 올 계획입니다. 제 목표가요. 그러세요. 네. 그러세요. 예. 못하는 소리지만. 예. 아, 그 저기 6개월 만에 나가서 대회 나간 이후로 그 다음에 대회는 어떤 대회 또 나가셨어요? 아, 나가려고 맘 먹다가 이제 상장을 그 저기 뭐야. 자격증 따러 가는 바람에. 아, 그래 네, 자격증도 사범, 따셨어요? 네, 사범 자격증을 따뒀습니다. 아. 이제 내가 뭐 나이 먹어서라도 학생들이라도 가르칠 수 있을 예, 예, 뭐 애기들이라도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노인들 그럼. 노인 요양원 하면서 네, 네, 노인들한테도 네, 네. 가르칠 수 있는 네. 그래도 자격증이 하나 붙어 있어야만 나를 신임 할 거 아닙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격증도 따놓고 네. 했습니다. 방금 우리 윤상남님께서 요양원 얘기 나왔습니다. 혹시 하시는 일이 요양원하고 관계가 네. 있나요? 요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불쌍한 분들 제 부모다 생각하고 네. 열심히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 나이 드신 분들을 주로 많이 만나고 또 돌보면서 지내시는 그런 생활이실 네. 겁니다. 옆에서 보시기에 치매 노인들이 하도 많으시니까 네. 네. 이제 자식도 몰라보고 네. 뭐 하는데 누워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시죠. 내 부모다 생각하면 되죠. 네. 네. 많이 안타까운 모습 또는 그 가슴 아픈 그런 일들도 겪으셨을 거예요. 많이요. 그럼요. 자녀분들이 없이 또 홀로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네. 네. 그런 분들에게 소리로도 또 잠깐 들려주시나요? 아, 그럼요. 말씀도 못 하시는 분들은 네. 그 회상을 하라 이 말이죠. 네. 말씀 못 하시는 분들은 말 노래가 나오면 말이 나옵니다. 그 도라지 도라지 배 그거 하면은 따라서 합니다. 아. 90 넘은 할머니들이 말씀도 한마디 못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자꾸 다가와서 노래도 불러드리고 그 뭐 간단한 예, 할머니들 예, 예. 판소리는 이제 못 알아듣잖아요 네, 잘 네, 네, 네. 그러니까 짜증을 내요 이제 경기 민요 조금씩 네. 조금씩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럼 반응이 그렇게 오시던가요? 옵니다. 반응이 와요. 아. 그럼 노래 부르시라면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하면은 다 나와요. 그 할머니들도 아. 말씀 안 하시다고. 말보다 음악이 더 네. 그 깊은 데 소리를 건들고 예. 소리를 이게 젊었을 때 이제. 좋아하셨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게 나오는 거죠. 아, 예. 다 해주는 게 아니고 예. 그분이 반응이 오시는 분한테만 해드립니다. 그래도 그 말이 사라졌지만은 노래는 다시 네. 바로 살아나는군요. 네, 기억에 있습니다. 이 음악이 가진 위대한 아, 예, 그런 일입니다, 정말로. 네. 예. 우리 그래서 영혼도 불러 깰 수도 있고 예, 사람의 잠들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삶을 회상시켜준다고 아까 하시는 네. 말씀이 그거군요. 네. 예전에 내가 도라지 불렀던 걸 바로 부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 그 봉사활동 우리 소리로 봉사를 하시면서 요양사 일을 하신다는 거 아, 이런 일도 참 그 몇 번을 저희들이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요양사 일을 하시면서도 우리 소리를 배워가지고 즐거운 그런 위안을 드린다는 분도 계시는데 우리 저기 윤상남님께서도 아마 그런 소리천사 역할을 해주시네요. 아이고 정말 예.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일을 계속 네. 하시면서 우리 소리를 계속 하실 건지요? 네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목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완창을 70에 가서 70은 아직 모르셨죠 지금 네. 아마 그 아직은 모르셨죠 아직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예, 예 그러시고요. 그리고 아르랑 국악원에 계신 분들하고 또 즐거운 일 많으시잖아요. 네. 지난해 또 그 전에 아르랑 국악원에서 있었던 멋진 일들 몇 가지 얘기해 주신다라면 발표도 있으실 거고 또 네, 모임도 있으실 거는데 소풍도 네. 안 가시는가요? 아 연수도 가고 네. 하고 또 동호인들끼리 모여서 이제 같이 소리도 즐기고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예, 주로 이제 발표회는 1년에 한 몇 번을? 1년에 한 번. 한 번? 네. 예, 무슨 달에? 두 번. 여름하고 가을, 겨울. 가을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때는 독창하실 수 있는 그 시간도 있나요? 네, 그럼요. 다 독창으로 해야죠. 떼창이 아니라요. 떼창이 아니고요. 아, 대단합니다. 네. 올해는 그래 됐습니다. 여름하고 그쪽에 두 번 올라가는 무대에 어떤 곡을 목표로 하시나요? 아 저기 뭐야 저번에 한 것은 춘향가. 네. 춘향모친이 나온다. 네. 쌈 말리러 가는 대목. 네네. 어찌 보면 우리 윤상남님이 저기 춘향의 어머니보다 또 좀 더 네. 잘생기는 월매 같기도 해요. 조금 젊으셨더라면 뭐 춘향이 정도는 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죠, 제가 볼게요. 네. 지금은 월매로서 충분히 네. 예. 월매 역할 할 수 있겠죠. 아, 예.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저도 한번 그 무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예, 앞으로 꼭 판소리 춘향과 완창 한번 해보시고 네, 네. 요양사로서 우리 소리로 위안드리고 네. 예, 희망을 다시 살려드리고 용기 드리는 그런 일도 꾸준히 건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강남 두교는 조종디 망제라 백조들을 정보를 하는디 덕국 들어갔던 초록제비 나오 중원 들어갔던 맹맹이 나오 마을리 조선 들어갔던 흥부제비 나오 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박흥보제비가 들어온다 부러진 다리가 봉통아리가 져서 전동거리고 들어와 예 제비장수 호령을 허되 너는 왜 다리가 봉통아리 가졌노 홍보제비 여자우대 소조가 아래리다 소조가 아래리다 말리 조선을 나가 태어나 소조운 수불길 하야 뚝 떨어져 해반의 다리가 착각 부러져 거의 죽게 되었으나 어지 농보씨를 만나 죽을 목숨이 살았으니 어찌하면은 은혜를 탑소리까 제발 덕분에 통촉고 그러기에 너희 부모가 나의 영을 어기고 나가더니 그런 변을 당하였구나 명춘에 나갈 적에는 내가 출행 날짜를 정해줄 터이니 그날 나가도록 해라. 삼동이 다 지나고 춘삼월이 망장커늘 하루는 홍보제비가 보은표 박씨를 입에 물고 말리 조선을 나가는디 꼭 이렇게 나오던 것이었다. 흑은 박 차고 백은 무릎 쓰고 거중 어두 홍동 높이 떠 면을 살펴보니 서쪽 지척이요 동네 장망허구나 중령봉을 올라가니 무작위 넘논다 상익도 하익도 작교 바라보니 어쩌 동남 가는 배는 북을 둥둥 울리며 으이야 으이야 떠가니 기범이 아니냐 수벽사명량한테 불승청원각비래라 날아오는 저기로기 갈대를 입에 물고 1.2점 밑 떨어지니 병사 나가니 이 아니냐 백고백로 짝을 지어 풍파상에 왕래허니 석양촌이 거기 놀아 해안봉을 넘어 황릉묘 들어가 25연 단양월을 반주까지 수여 앉아 두견성을 화답하고 봉왕대 올라가니 봉거대공 강자류 황왕류를 올라간 황
반 대군 천지 공유유라 금종 올리나여 주사촌 들어가 공수 창과 돌이게라 낭매화를 두쳐 무연의 펄럭 떨어지고 이수를 리나여 계명산을 올라 앙자방은 간구 듣고 한병산 올라가니 질성당이 빈터요 연조지간을 지내요 장성을 지내요 갈석산을 넘어 연경을 들어가 황극전에 올라앉어 만호장안 구경호 정양문 내달라 장달문 지내 동광을 들어가니 삼미력이 백이로다 요동 700예를 쑥쑥히 지내요 안동강을 건너 우주를 다달라 영고타 동군정 올라앉아 한남산 방남산 석벽강 용천강 자우령을 넣어 부산 파발 한마곡 강동다리 건너 평양은 영광정 부병로를 대경오고 대동강 장님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만올 때 관덕정 박연 폭포를 구경오고 인각을 시각에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아 제세를 살펴보니 별양의대원 맥이 중령으로 흘리쳐 금화금성 분개하고 전당융춘 뒤돌아 도봉망 올 때 솟아있고 삼각산이 삼겹구나 문머리 빈빈하고 봉석이 희하여 만만세제금 탕이라 영상도는 함양이요 전라도는 운봉이라 운봉 함양 두월 품에 흥보가 사는지라 저제비 거동을 보아 박씨를 입에 물고 남대문 박성내다 필패팔패 배달지 애고개를 얼른 넘어 동작강 월강 승방을 지나여 난타령 곱게 넘어 구쪽지 옆에 끼고 거중어두 홍동 높이 떠보 집을 당도 안으로 펄펄 날아들어 들보 위에 올라앉아 대비 말로 운다 치치치치 주지주지 거지연지 우지배요 납지갑지 절지연지 은지덕지 수지차로 함지표지 내지배요 뭐가 보고서 주아라 얼씨구 나네 제비야 당상 당화 비겁이래 전편이 나온 거동 무엇을 갖다고 이르랴 그게 흥룡이여 우주를 물고 재운 가네가 넘노간 듯 비곡 청약이 난 초르
네, 거기까지 해. 네, 거기까지 해.